예, 육수가 일단 맑아 보이잖아요. 네. 어떤 육수를 사용한 겁니까? 네, 저 육수는 1등급 우사골, 양지머리, 아롱사태 등을 푹 삶은 물에 21가지의 한약재, 견과류, 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육수라고 합니다. 예, 보약이라는 거죠? 보약이죠, 보약. 우육면 중에서도 원조격인 란저우식 우육면이라고 합니다. 어머, 국물 봐봐. 와, 그럼 어떡해? 오, 너무 맛있겠다. 육수의 매운맛을 내는 재료는 딱 빠지고 간장이 추가가 돼서 좀 더 우리한테 친숙한 맛이 나는 거죠. 어우, 우육면 들어간 고기 봐봐. 저희 주문할게요. 저희 우육면 하나랑 홍샤오 우육면 하나랑 샤오맨 하나 주세요. 오. 그럼 저희도 주문하겠습니다. 저희 우육면 두 개, 홍샤오 우육면 두 개, 샤오맨 두 개 주시는데 언니 약속해라. 바로 그냥 찬스 쓰겠습니다. 이거 홍샤오 우육면에다가 쓸게요. 어, 찬스를 벌써 써? 뭐야, 우리 찬스 가져갔네? 찬스를 바로, 지금 찬스를 바로 쓰고 있어요? 뭐야? 전반전에. 처음이에요, 찬스 바로 쓴 거. 뭐지? 찬스 뭐지? 뭐지? 괜찮으시죠? 뭐지? 뭐예요? 아, 처음부터 쓸게요. 빨리 안 된다고 해요. 살살 해주세요. 먹방했어요.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 편 없어가지고. 저희는 상대 군단 메뉴 한 개에다가 스페셜 토핑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바로? 이렇게 바로 쓴다고? 쓰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받았으니까 돌려드려야죠. 찬스를 바로 예,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오! 이야. 뭐야? 오, 안 돼. 아, 언니 쓰지 말걸 그랬나 봐. 나 무서워. 자, 저희는 상대 군단 메뉴 한 개 곱빼기로 변경. 저희도 홍차오 우육면으로 하겠습니다. 아, 홍차오 우육면 이 매운 건가? 가지만 누른 이런 게 곱빼기가 있겠니? 와, 면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다. 그리고 국물이 맑은데? 살짝 매콤하지? 고추기름 때문에. 이 쌀국수에다가 마라 약간 넣은 그 고추기름 넣은 느낌이 있다. 마라 향도 살짝 나. 근데 면이 쌀국수 면이 아니고 살짝 중화면 비슷한? 면 자체가 일단 그 면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면이 쫄깃한 이유가 반죽할 때 이 찬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뜨거운 육수에서도 그 오랫동안 쫄깃함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와. 국물부터? 안 맵다.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고기 먹어, 고기. 진짜 맛있어. 나 차오맨 먹고 싶어. 저 소스가 간장 베이스인데요. 단맛을 내는 빙탕이 들어가서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 저 청경채, 청경채. 와, 아, 난 저 볶음면 한 입만 집에 먹어보고 싶다. 얼른 좋아. 맛있어? 나 이게 무슨 맛이야? 맵고. 진짜 맛있어. 와, 처음엔 진짜 맛있다. 나 완전 이런 거 너무 좋아. 볶음면에 불향 나는. 근데 숙주랑 청경채 있어서 더 맛있다. 나 청경채 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면도 부드럽지만 저 청양채 씹히는 아삭아삭. 아, 그다음 그 비법 소스까지. 와, 환상의 맛이죠? 어, 진짜 맛있겠다. 저는 우유면 다 먹었는데 어머 드셨어요? 저희도 다 먹었어요. 아, 다 드셨어요? 네. 따르시네요. 아우, 못 잡아먹겠어. 뜨거운 거에 정말 강하다. 와,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볶음면 내 스타일이다. 약간 짭조름한 그 간장 굴소스의 볶음면 같은 느낌? 와, 이 볶음면이 일반 양인데도 양이 많네. 기본을 원래 먼저 즐겨야 돼. 고기. 와, 청경채가 식감이 다 잡아도 돼. 진짜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밥 비벼 먹고 싶어. 아, 저 상당한 양인데 깔끔하게. 아. 아, 대단한 스킬입니다. 우와! 어, 깨끗해. 아, 맛있다. 온 꼬함이 잘한다. 오, 그렇지. 짜볼 줄 알았는데 안 짜네. 아니, 하나도 안 자극적이네. 요거는 그냥 쌀국수 육수랑 좀 비슷하다. 냉면도 안 잘라주세요? 어, 아미선수, 아미선수. 우와,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직관하기 힘들어요. 어? 어? 연타성, 연타성, 연타! 아, 아미의 저력이 발휘되겠습니다. 와, 저래야 아미지. 와, 저래야 아미지. 꽃배기 홍사우 우유면 다 먹었습니다.